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도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에 대한 설렘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이찬원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드디어 오늘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저희 미스터트롯 멤버들 수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잠시 후에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총일 7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이찬원씨는 장민호씨와 함께 사이좋게 셀카를 찍기도 하고 홀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미스터트롯 팬분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온몸으로 멋짐을 표현했습니다. 같은 날 이찬원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참여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올림픽공원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같은 날 공연 제작사 쇼플레이 측에서는 무대 위 미스터트롯 탑7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중 이찬원씨는 화려한 조명 아래 열창하며 무대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진에서는 핑크색 수트를 입은 채 영탁씨와 마주보며 흥겨운 무대 매너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정말 어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정말 모든 게 역대급이었습니다. 콘서트 시작 전부터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 무대 밖에서부터 그 인파가 엄청났는데요. 또한 이찬원씨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팬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찬원씨는 역시나 찬또배기답게 구수한 무대를 펼치며 특급 댄스 실력까지 뽐내고 듀엣 무대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본 팬분들은 콘서트장에서 쉽게 나가지 못하고 그 여운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저는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의 열기를 영상과 소식들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찬원씨는 그야말로 역대급 무대와 입담, 예능감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대들을 선보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히든싱어6의 이찬원씨가 첫 라운드에서 노래 설명부터 가수 맞추기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냈는데요. 같은 날 오후 9시에는 이찬원씨가 판정단으로 출연한 JTBC 예능 히든싱어 시즌6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히든싱어는 이찬원씨가 트로트 지식을 바탕으로 활약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찬원씨는 김연자님의 수은 등이 나오자 1984년에 나온 곡으로 김연자 선생님이 24살 때 나온 곡입니다 라며 지식을 뽐냈습니다. 이어 노래가 끝난 이후 출연자들은 첫 곡부터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출연자들은 찬또위키 이찬원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찬원씨는 일단 아닌 분으로는 5번 같다. 김연자 선생님은 박자를 정박으로 안 가시고 엇박으로 가시는데 5번 분은 목소리가 비슷한데 박자가 정박자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우, 전문 지식이 아주 터져버렸습니다. 이에 임용우씨가 5번 같다며 다른 의견을 표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그렇게 실수하는 거다 라며 임용우씨의 선택을 의심했고 임영웅씨는 항상 이렇게 찬원이가 자만하다 실수합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이찬원씨는 1라운드만큼은 100% 확신한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씨의 선택은 2번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김연자님은 이찬원씨의 선택대로 2번에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역시 이찬원씨는 이런 평가하는 자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복면가왕도 판정단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리수씨가 미스터트롯 원픽으로 이찬원씨를 꼽은 화제인데요. 최근 하리수씨는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 도전하는 근황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리수씨는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정서가 뽕필이지 않나 라며 자신의 내면 안엔 잠재된 뽕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제가 20여 년 전 가수로 데뷔했을 때에는 테크노가 유행이었다.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제 목소리에 뽕필이 있다면서 테크노를 하려면 뽕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트로트 필을 없애 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때 버린 걸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힘들긴 하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현재 하리수씨는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상금 1억 원을 주는 우승 자리를 놓고 80여 명의 셀럽 등 가수들과 당당히 겨루고 있는데요. 매 노래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승 상금 1억 원을 타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동안 무교에 장학금을 기부해왔는데 조금 더 기부하고 싶다, 또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다며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나. 손소독제를 기부했는데 좀 더 기부하고 싶다. 사실 상금 모두 기부하고픈 마음이라며 따뜻한 마음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요즘 대세인 가운데 혹시 미스터트롯을 봤는지 전 출연자 중 하리수의 원픽이란 질문에 하리수씨는 이찬원씨를 꼽았습니다. 이어 이찬원씨의 첫 무대 진또배기를 한 소절 부르는 그 순간 바로 팬이 되었다. 제 인별에 원픽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찬원씨의 팬이라고 자처한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